문득 휴대전화에 뜬 시간이 4시 44분일 때 숫자 4에 대한 편견 때문에요. 썩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보던 친구가 오! 4시 44분이네? 나 왠지 숫자 4만 보면 기분 좋더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 이라고 말한 이후에는요. 더 이상 그 시각을 보게 되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거나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 생기려나? 라고요. 변화의 포인트는 생각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래서 좋은 말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카페 원정혜입니다. 파스 조선 태조 임금이 5월 2일 토요일 명상카페 1부는 데이비드 비토 그레고리의 기타 연주곡 리카르도 델 슈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끔 이런 경우 있죠. 평소에는 이거 기분 진짜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 징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고 믿는 누군가가 옆에서 왜? 난 좋던데 이러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싹 바뀌는 때가 있던데요. 없으신가요? 너무 변덕스럽나요? 그래서 가령 이제 숫자 6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이거를 행운이라고 하지만 또 어느 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아 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뭐 숫자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버릇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오늘 운이 좋아 나빠 이렇게 점치는 경우가 있죠. 선수들이 이게 특히 심하죠. 그래서 징조 혹은 루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정한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경기에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요. 냄새가 아무리 나도 씻지 않거나, 뭐, 이렇게 면도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하고 하는데요. 그게 제일 없는 사람이 허재 선수라고 해요.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에 좋은 결과보다는 부담 때문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요. 허재 선수처럼 완전히 거기서 떠난 분들은 천재다 할 정도로 항상 자기 패턴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루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댄다면 내 안에 있는 정말 확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큰 재능이나 빛나는 재능은 그 습관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루틴 때문에 이렇게 덮여버리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탁 던져주면 그게 싹 바뀌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